모질고 뻔뻔한 사람이 못 된다고. 오빠하고 내가 아버님을 힘들게 해드렸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. 처음 뵀을 때부터. 설마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었으니까 언니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? 누가 뭐래도 아버진 언니하고 오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. 의사 얘기 못 들었어요? 무리해서 한국까지 왔다 가시는 바람에 급격히 나빠지셨다고. 그래서 돌아가셨다고. 그만해. 아버지가 한국까지 왜 오셨는데요? 언니가 재혼도 아니고 아이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며느리감이었어도 그래도 한국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? 그만하라고 했잖아. 우리 아버지 다시 살려내든가 오빠하고 갈라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. 신경 쓰지 마. 이제부터 해주고 하는 얘기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.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지? 오빠도 둘 중에 선택해. 지금 당장 언니랑 헤어지든가 언니가 나한테 시달리다 못해 제발 헤어져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헤어지든가. 너 정말 왜 이래?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젠 결혼했으니까 정말 잘 살기를 바란다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. 그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. 뭐? 그래, 이 결혼이 오빠를 얼마큼 불행하게 만들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때문에 참았어. 하지만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졌잖아. 이젠 두 사람 헤어지게만 만들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 거야. 오빠는 언니랑 헤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고 오빠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.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아.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. 두고 보자. 아가씨 들어갔어요? 응. 그럼 내가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. 얼른 먹기나 해. 다 식겠다. 괜찮아? 네. 안 되겠다.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보자. 봐서요. 아침부터 그 방에는 왜 들어갔어요? 인터넷에 제가 뭘 좀 찾아볼 게 있었는데요. 그 성준이한테 물어보느라고 들어갔어요. 아침 드세요. 네. 편히 주무셨어요? 어, 들어가서 아침 먹어. 예. 해야지. 네 엄마한테도 못할 짓이고 성준아 고모는 더 이상 못하겠다. 네 엄마 얼굴 볼 때마다 내가 그냥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고 이러다가 내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. 고모만 그런 거 아니야. 나도 누나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토할 것 같아.